뭘 알고 싶습니까? 자,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걸 주셔야죠. 아이씨, 잠깐 아직 카메라 캠 끄고. 이야, 돈 많으시네요. 어이, 감사합니다. 자, 만원 입금. 어이. 아, 잘생겼어요. 아, 일단 가위하기 전에 이분이 뭐 설에나 옆에 보면 새벽에 뭐 노래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하신대요. 그럼 노래 좀 부릅니까? 그냥 버스킹 하죠. 버스킹? 네. 아, 버스킹. 네. 버스 잘 탄답니다. 버스. 자, 뭘 알고 싶으신가요? 네, 저 한번 하는 거 보고 문제점을 좀 하는 거 보고. 어, 알겠어요. 오랜만에 또 온라인을 보고. 그 길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돈 됩니까? 아, 부업으로. 아, 이 유저시네. 그럼 많이 벌 때는 얼마 벌었습니까? 하루에요? 네. 아, 두세 시간에요. 9만원. 오, 괜찮네. 평균 때는? 평균에는? 두세 시간에 4만원. 그래도 시간당 만원 나오네. 괜찮네요. 여성분들이 돈 많이 주죠. 조각에 일한대. 아, 술 취한 아이씨들이. 나도 한번 버스킹 해볼까? 꽃바람이 날린다. 그대여.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술 취한 아저씨하고 같이 술 먹는 거 아이가, 그 사람. 바카스 가져요, 어, 힘내라고 바카스 주고 가고, 뭐. 한 개 중에 하나, 한 박스. 한 박스. 자, 신이스님, 자, 이제 10시 3분에 시작했습니다. 딱 11시 3분까지 한번 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초풍은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나랑 맞겠어요. 오, 상대방이 워낙 잘하는 분 같아. 브로더의 실력이 아닌데, 둘 다. 자, 이분도 나랑 바이바이. 잘하시네요. 그거 브라이어 밑에 확 하고 발 차는 거 알죠? 그거 쉽게 되는 거 알죠? 어, 브라이어 신기술 발차기. 중단 확 돌려 차는 거. 예. 네. 이거, 시네시스님이 오늘 배워놓은 게 들켜를 하고 싶다. 이 얘기였어요. 기본지도 잘하네요. 나랑 맞고 인간 딱지 거고. 참고로 이분은 데빌진입니다. EP에요, EP. EP가 아니고. 어, 저거 맞고 원투. 저걸 딜킬을 많이 해줘야 브라이언이 함부로 저걸 못 찍어줘. 내 입이 데빌이니까. 그래도 모로도 치고는 콤보, 카운터 콤보는 잘 쓰네요. 망했어요. 아, 역시 하체트는 못 봐. 하체트는 가불. 상대방 머러더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뻔하게 쓰니까 다 막지. 아, 이 내가 볼 때 리벤지 X만이 답인 것 같아요. 못 이기겠다 이분. 그렇죠. 너무 하단만 너무 많이 썼죠. 피드백 줄줄 나오네. 나락만 너무 많이 써요. 통발이라도 좀 써봐요. 제가 봐도 그냥 개 신의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나락을 왜 다 막냐고. 왜냐 뻔하지. 나락밖에 안 썼으니까. 나락밖에 안 썼으니까 나락만 다 막지. 알죠? 데빌진은 웨이브가 나오면 안 쓰면 돼요. 그쵸, 서커 써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러니까 데빌진의 생각은 이거예요. 다이언 나락은 보고 못 막겠지. 감으로 막는 겁니다, 원래 나락은. 나락은 원래, 특히 데빌진은 통발 아니면 중단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웨이브가 나오면 앉았다 일어나면 돼요. 그걸 끊는 게 끌나락이라고 하죠. 약간 나락의 타이밍을 늦게 하는 끌나락도 안 쓰고 끝나는 말. 그러니까 지금 나락 쓰면 어떻게 하냐, 잽 나락 이렇게 쓰잖아요. 잽 나락 이렇게 쓰란 말이지. 약간 늦게 쓰라는 얘기지. 왜냐면 저런 거는 백대시하고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약간만 느낌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데뷔진은 웨이브가 쫙 들어오면 나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캔슬 돌이 필요한 겁니다. 나락을 좀 늦게 하라는 얘기. 왜냐면 웨이브 도중에 고알케이가 안 나가니까. 클라라 말고 클라라. 야, 이런 거 좋죠. 데뷔진 진짜 구할키가 사기죠. 데뷔진 진짜 구할키가 어찌 보면 거의 사기 기술입니다. 밥줄이죠, 밥줄. 야, 짬피 남았는데 마무리는 나락으로. 대단하다, 와. 딸피를 나락으로 마무리. 나락사랑이네, 나락사랑. 제가 볼 때 신의 시스님의 큰 문제를 알았어요. 데빌진의 가장 문제점, 초보 다른 문제죠. 무조건 초풍 아니면 나락. 기본기가 지금 전혀 없어요. 원투 견제도 없고 이런 것도 있고 무조건 그냥 큰 걸로만 날로 먹으려고 해. 그게 보통 초보자분들이 하는 거죠. 약간 뭐 원투를 쓴다든가 잽 쓴다든가 행신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나락 아니면 초풍. 잠깐 또 나락 나오는데 좀 이따가. 뭐 행 없는 거는 뭐 녹단이니까 뭐 이해를 한다지만 견제기가 없죠. 말 그대로 견제기가. 자꾸 뭐 지금 신의시스님의 기술이 몇 개 안 나와요. 뭐지? 그리고 근접다잖아요. 보면 이게 좀 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락하고 촛불 불라고 그냥 거리를 벌려버려요. 붙었다가 벌려버려요. 거기서 싸우지 않고 일단 무조건 웨이브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맞죠? 붙으려는 의지가 없고 그냥 거리가 일정치 되면 그냥 무조건 백대시로 빠져나가려고요. 맞죠? 백그래서 초폭으로 퍼먹으려고. 그렇죠, 통발 좋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기본기가 딜캐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뭐가 안 되냐면 기본기가 전혀 없고 그냥 어떤 걸 주로 좀 늘려야 되거나 좀 줄여야 되는 거 말 그대로 기본기 짠손 짠발 뭐 행신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짠손 짠발 악마손 그리고 붙으면 거기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뒤로 빠져버려 그냥 왜 다시 초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뭔가 좀 치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기본기에 싸움 싫으니까 그냥 뒤로 빠져버려. 네. 이게 약간의 문제고 일단 들쾌가 전혀 안 되는 거. 데빌진 짱 악마손도 좋죠. 마이너스 원래 14였어 쓰레기였는데 지금 다시 13으로 바뀌었던가. 이거 뭐 워먼 말 그대로 성강 이타나 원투 이런 계열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QRK, 나락, 초풍 딱 3개만으로 그냥 뭔가 하려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옆에서 얘기해야 하는 걸 잘 새겨 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맞죠? 기화장님 말 큰 것만 노려 그냥 모든 초풍류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락이나 초풍으로 무조건 맞을 건 맞아주고 그냥 큰 것만 한 방만 노리겠다 근데 이제 센스 있는 사람 아까 브라이언 같은 사람 맞으면 나락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데미지는 모르지 오 왜 나락을 다 막을 수가 있지 왜 이유는 뻔하네요 그거밖에 안 썼으니까 어 웨이브 들어가는 중 하면서 통발이라도 한번 넣었으면 이번엔 통발 나오겠죠 막 일어나는데 방금 전에도 나락만 한 다섯 번 연속으로 막히니까 이번에도 또 나락이겠지 또 나락 나와 쓰는 사람 오 어떻게 이번에도 막을 수가 있지 그런 걸 빨리 파악해야죠 섞어 써야 됩니다 섞어서 스카무야 됩니다 공격 웨이브 통발 연습해보세요 웨이브 통발이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데미지는 그러니까 통발이란 기술이 사람들이 아이 뭐 데미지도 약한데 왜 이런 기술이냐 그거 이 통발을 쓰므로 이해해서 나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발을 안 섞어주면 웨이브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특히 데빌진은 통발을 많이 써줘야죠 아 이번에도 통발이겠지 하면서 나락을 써버리는 거야 통발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고 통발을 많이 씀으로써 나락을 성공시키는 그런 먼저 깔아주는 거지 그게 바로 통발의 역할이에요 모르면 그냥 공격하세요 괜히 뭐 얼쩡얼쩡하면 오히려 니나한테 당하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캐릭이 있으면 그냥 먼저 공격하세요 초보자들 이런 방송 좋네요 성장방송 지금 가회입니다 1시간 만원짜리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데미진 레이더는 참 쓰레기죠 어이 뭐야 픽사리 같은데 이게 1시간에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회라 하죠 이제 모르는 거 다 알려주죠 근데 원래 녹다리 나면 이런 분들이 정석이죠 코브를 잘 써요 아 오. 라운드 3. 파이트. 자기도 놓고 해야지.
일단 콤보 센스는 있어요. 그래서 시네시즈님이 데뷔기는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그렇죠. 지금 보면 딜캐가 전혀 안 나와요. 딜캐 두세 번만 해도 콤보 때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딜캐의 무서움을 모르는데, 니나분도 초보분인데 성강만 세 번 때려도 초풍 한 방은 똑같은 거죠. 그냥 딜캐를 잘해야, 가장 딜캐를 왜 해야,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력한 카운터 콤보 기술이 있죠. 이거는 거의 딜캐가 돼요. 그런 걸 칼같이 딜캐를 해줘야지, 아 이번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반격을 당하겠구나 그래갖고 쓸 걸 주저하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컷킥 같은 거, 컷킥을 칼 딜캐를 해줘야지, 아 이거 막히면 내가 또 한 대 얻어 터지겠구나, 두 번 쓸 거 한 번밖에 안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칼 딜캐를 해야 돼요. 1탈 1타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에너퍼 2팔도 아주 좋은 거죠. 2타가 느리게 나가기 때문에 1타만 안전하게 심어줘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빌진 기본기가 아예 전혀 없어요. 그걸 지금 내가 볼 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원투 다음에 보고 투가 돼요. 원투 다음에 보고 투가 됩니다. 천천히 해도 때리고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원투만 쓰다가 보고 투를 써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성강 2타. 성강 2타가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잽만 때리고 이득인 거 압니까? 아, 예, 그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잽도 많이 써야 되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태그 원을 많이 하셨는지. 많이. 태그 원만 했답니다. 어이, 저 깨구리네. 그러니까 콤보는 진짜 잘 써요. 콤보 말고 기본기가 좀 부실하다. 자, 이런 어퍼 맞고 딜킬을 안 했잖아요. 저거 마이너스 12잖아요. 저때 칼 딜킬을 해줘야지, 아 다음에는 부담스럽고 한데, 저렇게 딜킬을 안 하면 다음에 또 써버린단 말이야. 딜킬을 안 하면 저거는 아주 무서운 기술이 되죠. 특히 조시 어퍼 같은 거. 조시 어퍼는 그냥 무조건 뜹니다.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칼 딜킬을 해줘야 돼요. 뭐 10이나 13이나 그 밤에 그 밤에 그니까 또 나오잖아. 왜 딜킬을 안 하니까. 그렇죠. 어퍼 이거 연습해야 돼. 어퍼 맞고 뭐 적어도 순간은 넣어야 돼. 딜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아, 콤보는 깔끔해요. 원래 이거 딜킬 연습은 두 자리에서 딱 옆에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레나가 만석이라서 자리가 없어요. 원래 이건 딱 연습 모드로, 아 연습 모드가 아니라 딱 점포 내리기 해갖고 딜킬 연습만 딱 시켜야 되는데. 그? 초보자는 이제 조시 이런 애들이 어렵죠. 딜킬을 모르니까 막지를 줘야. 기상킥 딜캐. 딜캐를 모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어물쩡거리다가 조시가 계속 하는 거에 카운터나죠. 왜 마이너스 몇인지를 모르니까 추가 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들어가야 때릴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계속 조시한테 얻어 터지는 거죠. 말 그대로. 좋아요. 저런 경우가 그거예요. 백대시 하다가 앉아서 막은 겁니다. 우연히. 말 그대로 우연히 막은 거. 저런 경우에는 나도 그래요.
그러면 딜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백대시 하다가 앉다가 일어날 때 저걸 막은 거기 때문에 다시 앉아야 돼요. 아 진짜 막 나오죠. 막 어퍼, 커피, 칼딜킬가 필요합니다. 혼자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알려달랄 걸 알려주세요. 뭐 모르는 거 내가 뭐가 잘 안 된다. 게임 오버. 주캐가 데빌지네요. 아 네. 상대를 할 때 조시 뭐 아까 전 어퍼 같은 거는 이게 제가 보이는데 잘 상대하지 않아 잘 안 따라가요. 그렇죠. 그걸 연습하세요. 내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걸 뭐하냐. 나 집에 가시면 아까 일행부라고 점폰에 대전을 해요. 그 내가 여러 방송에서 보여준 거 있죠. 막 기술을 쓰다가 어퍼만 쓰라 해. 그러면 그 어퍼만 칼딜캐를 하는 거예요. 내가 2편인가 3편에 나올 거야. 조시 옆에서 조시로 막 친구 보고 야 막 하다가 어퍼만 써라. 그 어퍼 뭐 딜캐 하는 것만 연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막 하다가 그냥 어퍼 쓸 때만 칼로 사도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습관 알아서 사독이 자동으로 나갈 거요. 딜캐 연습은 그렇게 하시는 게 칼입니다. 친구한테 같이 하라고 해갖고. 잡기 풀기 연습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뭐 또 딴 거. 아, 그게 잘 안 나가요. 뭐가요? 웹캠 인창각이 잘 안 나가요. 그럼 연습모드 해보세요. 웹캔 공창가도 참 좋은 기술이죠. 저도 원래 풍신류를 잘 못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아는데 그냥 연습모드. 아 1피로 요즘 꼭 2피로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아니 무한배가지고 근거리 공창각보다 외부 공창각이 더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외부 공창각이 왜 왜 네임드들이 외부 공창각을 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외부 공창각을 왜 쓸까요? 그냥 공창각 써도 되는데 맞잖아요. 그냥 공창각이 더 빠릅니다. 외부 아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외부 공창각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아 1피밖에 없는데 웨이브 나가잖아요. 9RK가 안 나갑니다. 이 상태가 돼요. 아 네 맞아요. 맞죠. 여러분 데빌드 알죠. 이건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9RK가 안 나가요. 그러면 안전하게 중단이 뭐 있어요? 없어요. 웨이브 들어가면 그래서 원래 데빌진이 웨이브가 싹 보이면 앉는 게 정석입니다. 왜? 나락밖에 없으니까. 그거 이제 데빌진은 끊기 위해서 웨이브 하기 하는 거죠. 웨이브 통과. 근데 이걸 뭐 행신으로 피하거나 그거 되죠. 근데 이거는 막히고 데뷔진이 불리해요. 그래서 더 나아간 게 바로 웨이브 공창각입니다. 왜? 막히고도 내가 유리하니까 벽에서 많이 쏘도 되죠. 커맨드 보이죠? 그냥 밑에 웨이브 싹 들어가고 오르죠. 해보세요. 2피에서 포기하는 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나갔는데 나가네요. 아 나가네. 네 저번에 전판에도 전에도 가위 받으면 그 고등학생 있잖아요 슬라이디 그분한테 그랬어요. 안 나갔는데 에마제 옆이니까 자동으로 나간다고. 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에마제 버프입니다. 그게 조금 느려서 그래요. 버튼이 느리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게 날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날라간 다음에 공격이 아니에요. 동시입력이에요. 동시입력. 여러분 기억할게요. 외부 공창각은 동시입력입니다. 동시입력. 그러니까 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입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안 나가는 이유는 먼저 나간 거지. 봐봐요.
먼저 나가고 쓰니까 버튼 누르니까 안 나가지. 나르는 동시에 누르는 겁니다. 이거 뭐 이것도 모르는 분들 있을까요? 웨이브 공창각은 나르고 버튼이 아니고 나르는 동시에 쓰는 겁니다.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래야 나가는 겁니다. 그걸 잘못 입력하면 저거 9LK가 나와서 동시에 쓰는 겁니다. 동시에. 봐봐요. 이거 보면 실패한 왜 실패한 게 보이죠? 웨이브가 안 들어가고 그냥 유혹해갖고 위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한 거라. 웨이브가 생략되고 그냥 이랬으니까 이래 나가는 거지. 아까 이 커맨드 정확한 웨이브 커맨드 요거잖아. 아이씨 나보다 초풍 한번 입력하고 맞죠? 초풍 입력하고 이게 정석 커맨드라. 그걸 잘못하면 이게 되는 거지. 아니 뭐 유기 아니 이게 되는 거. 커맨드를 보는 게 중요해요. 보면 초풍이 없죠. 초풍이 없고 그냥 앉았다 일어난 거. 이거 아니야. 그냥 멀리 앉냐면 그냥 분권을 쓴 거예요 방금. 그냥 분권을 쓴 거예요. 분권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커맨드가 그냥 분권을 써버린 거예요. 초풍을 써야지. 여기 보면 자 늘게 했지만 초풍 나가고 일어나죠. 초풍이 나가고 이래야지. 아니 난 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초풍이 입력되고 이제 드르륵. 그렇죠. 초풍이 입력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 안 나갔을 때 왜 안 나갔는지 커맨드 리스트를 보면 됩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이언트가 안 나간다 그러면 보통 1이 입력 안 될 거예요. 6 다음에 1이 안 되고 바로 아도겐 6 아도겐. 그래서 자이언트 픽사리가 나는 겁니다. 자, 왜 안 나갔을까요? 아 지나갔네. 예. 네. 뭔가 하나가 입력이 안 되니까 나가. 이제 잘 나가죠. 그래도 조금만 더 이제 집에서 연습하시면 그거 이제 또 뭐 궁금한 거 아 뭐 초풍 발초 이런 거 어떤 거야? 초풍 발초 발초가 66RK가라고? 네 그건 잘 써요. 그거는 오 잘 쓰다 보네. 나 그게 국민 코모인 줄 알고 그것부터 연습했는데 1P에서 잘 안 돼요? 나는 1P만 써요. 근데 이게 1P 연습하셔도 돼요. 이게 난 2P가 좋다 해서 그냥 2P가 나가는 거지 솔직히 1P, 2P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풍계가 원래 또 1P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굳이 2P로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저는 풍류는 1P에서 웨이브가 안 나가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2P에서 풍류가 안 나가요. 그거는 개인의 손차가 아니고 그냥 마인드 차예요. 나는 그냥 1P가 좋다. 나는 2P가 좋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연습하는 거죠. 야, 이 캐릭터 뭐 아는 건 알려드립니다. 거의 뭐 아는 게 초보자니까. 뭐 벽홈 이런 거는 뭐 다 쓸 줄 알죠? 아 근데 그 벽에서요 원투하고 폭발하고 원원하고 그거 이아 이거 쓰는 그거 이게 그거 쓸 때는 뭐고 그거 쓸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원투 빵발을 쓰는 벽에서 데미지의 빵발. 나도 뭐 데미지 잘 모르지만 원투 빵발은 데미지가 약합니다. 데미지가 약한데 왜 쓰냐? 상황이 데미지는 아주 좋죠. 왜? 한참 뒤에 일어나야 돼가. 넘어지고 낙법칠 나면 데뷔진은 앞에서 넘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원원 성
그 해골프 쓰기는 데미지는 강력하지만 둘 다 비슷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비슷하다는 거지.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지. 그 차이에요. 그리고 벽에서 나락뽕과 해골프 쓰기는 할 줄 알아요. 잘. 아, 네, 그건 알아요. 그 상황마다 다 쓸 줄 알고. 어떤 거요? 그러니까 벽에서 나락 다음에 뽕발 썼다. 네. 해골프 쓰기가 안 들어갈 거리는 뭐 다시 뽕발 두 번 한다든가. 아, 이런. 그거 한번 연습합시다. 그거 벽에서 좋은데 연습 모드 한번 들어가봐요. 지금 데미진 FR 와서 약간 좋다는 이유가 일단 구할기 다음에 뻥발이 확정. 그리고 바로 벽 공방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벽에서 나락 맞고 레이저밖에 없었어요. 데미지 솔직히 존나 약했어요. 그냥 레오가 전솔에 쓰는 게 더 셌어. 근데 지금은 나락 다음에 빵발 다음에 거리만 재면 해골 부수기까지 바닥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그거 미시마 도죠. 그거 맞으면 데미지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벽 홍보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거 가르치면 되겠네요. 그거 상황을 바로 봐야 됩니다. 왜 벽에서 이제 데미지가 좋아진다면 옛날에 나락 데미지가 꿀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옛날엔 데미지가 이랬어요. 이거 뭡니까 데미지 이거.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 이걸로 바뀌었죠. 엄청나죠 데미지가. 근데 이걸 상황을 봐야 돼. 무슨 상황이냐? 일단 데빌진이 뻥발이 들어가면 필드에서 뻥발이 안 맞아요. 신기하죠? 몰랐죠? 필드에서 뻥발 안 맞아요. 초보자분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왜 뻥발이 맞아? 벽에선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벽에서만 뻥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고리에서는 뻥발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나락으로 넘어졌을 이 거리, 적어도 이 거리. 나락으로 넘어졌을 때 벽에 한번 부딪히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포지션을 얘기하면 넘어지면서 벽에 밀리면서 화면이 앞으로 오니까 뻥발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실전에 쓰면 나락 쓰고 이리 가깝자 그러면 짠발밖에 안 들어가요.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근접 날아가면 이거 약간 축이 틀어져서 약간만 된다. 이 정도의 거리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거리는 나락 뻥발 뻥발까지 들어가요. 나락 뻥발 뻥발. 왜? 튕겨 나왔기 때문에 요구에서 약간 더 먼 거리, 이 정도의 거리. 아, 이것도 뻥발밖에 안 되겠다. 이 정도의 거리. 그러면 해골 부수기까지 바닥 들어가. 이걸 특화되면 뭐가 들어가냐? 나락, 뻥발, 레알는 안 들어가요. 아, 이거, 아,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했다. 뻥발이 아니었나? 그냥 레이지 아시였나? 그냥 레이지 아시였나? 아, 저 이거 봤는데, 저번에 누가 가르쳐 줬는데 까먹었어요. 에이씨. 자, 여기서 이제 연습, 이제 거리를 보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이 정도의 거리라면 일단 무조건 뻥발을 칩니다. 뻥발 치고 그 상황을 보는 거야. 어, 좀 떨어졌다. 그러면 뻥발 한 번 더. 그리고 벽에서 뻥발로 때리면 상황이 아주 유리해지죠. 뻥발 하면 상황이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뻥발 뭐 이렇게 한 번 더 있고 할 수도 있고 뻥발 이건 뭐 해골 부수기 엄청나게 됩니다. 나락 뻥발 일단 무조건 나락 뻥발. 그 다음에 해골 부수기 이건 안 들어가요. 이럴 때는 백로를 쓰든가 뻥발. 아, 그렇지.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데미지라고 레이저 쏠 때보다 상황도 좋고 그거는 이제 상대가
낙법을 칠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이거 상황만 보면 쉬워요. 그리고 축이 틀어지면 더 잘 들어가죠. 해골 부수기는 잘 안 들어갑니다. 거의 뻥발 뻥발이 안전하지. 왜냐면 해골 부수기 발동이 느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골 부수기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백로 넘어졌을 때 다리가 벽에서 대여야 돼요. 날아가면서 보세요. 안 대이죠. 그러면 뻥발이 안 들어가는 이게 대이죠. 그때 뻥발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거리를 딱 봐야죠. 뻥발 해골 부수기 이거는 해골 부수기 이건 백로고 그 거리를 딱 받아 봐야 되죠. 왜냐면 이런 상황은 거의 안 나오죠. 왜냐면 상대가 낙법 쳤을 때는 낙법 치고 대시하는 인간은 없잖아. 거의 벽으로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봐야 돼. 그렇죠. 낙법을 못 치지. 이때 해골 부수기 이거는 더 이제 잘 된 거지. 해골 부수기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 뭐 더 연습하셔도 되고. 예. 네. 빨리 돈 돈. 찬세님 안녕하세요. 파워맵에서. 예. 잡고 나서 떨어질 때 제가 네. 상대편이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제가 상대방을 잡아놓으면서 제가 그 벽을 뚫고 떨어지면은 데뷔진으로 바운드 아 그 스크류 할 게 없던데 한번 보세요. 나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한번 봅시다. 아니 왜 그걸 써요 그냥? 이거 말고 뭘 써요 그럼? 초풍 다음에 내가 봐도 6LK 다음에 해본자 하면 되겠네. 6LK 다음에 앞으로 왼발 왼발요? 초풍 앞으로 왼발 해본지 대시 해본지 될 것 같은데? 풀어 하면 되겠네. 그냥 뭐 나살문을 쓰든가. 아니면 막 그 하고 나살문 해보세요. 아 누구라도 하면 되네. 아 스쿨이 해도 되겠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영원해요. 그럼 6LK 쓰면 되겠네. 방금 썼던 거. 아, 뭐야? 아니, 뭐, 이거 안 돼요, 이거. 아, 그거 안 되더라고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제가 해보고 싶은데,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뭐 잽하고 잽하고 뒤로 2번 3번 이거요? 네 잽하고 근데 이 가외할 때 이런 거 알려달라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왜 쓸데없는 거 알려달라 잽하고 이거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갖고 그냥 이거 해도 되겠구만.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제가 바닥 깨지면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네 그렇죠. 나잘못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나도 어서 소고기 씨 혼자만 먹고 난 삼겹살 먹고 왔지. 그리고 여러분 사우맵에서 떨어질 때 알아낼 게 앉은 상태가 되려면 미리 선임용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떨어진 다음에 앉아서 일어나려면 안 돼. 그
그 앉은 상태가 안 돼요. 떨어지기 전부터 미리 레버를 밑으로 해놔야 됩니다. 아까 방금 그 뭐 추돌 안 나간다면서요. 그 추돌. 아니 이렇게 떨구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윤회를 맞춰도 왼발 하지 말고 그냥 왼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높은 벽강 될 것 같은데 해봐요. 거기서 아, 네, 방금 똑같은 사람 왼손으로 해요. 굳이 뭐 왼발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지. 왼발을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뭐 하시려고? 예, 네, 추돌. 뭐 추돌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아이 뭐야? 아이 씨발 갑자기 까먹었다. 앉아 있잖아요. 그냥 갈기면 되잖아. 여기 일어나면 갈기. 일어나면서 그냥 갈기면 되잖아요. 아니 뭐 포모로 다 쓰면서 이상한 거에 어려워해. 다시 해보세요. 뭐. 아니 추돌이 안 나가지. 추돌 그냥 일어나면서 그러 하면 되지 그냥.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미리 입력 안 해놔갖고 미리 입력 안 하면 서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고요. 언제 그걸 랩을 놨는데요? 거의 풀리고 날 때쯤. 저요? 예. 네. 그냥 깨지고 그냥 누워 있다가. 네, 그냥 일어나면서 그냥 추돌하면 되잖아요. 예, 네, 바닥 붕거지고 앉은 상태 되려면 깨 선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깨 선입력을 앉은 랩을 내고 그냥 일어나면서 그냥 추돌하면 되죠. 예. 갈기야지. 그냥 오른손을 갈겨요. 늦게 나가서 저런 거. 일어나면서 그냥 갈겨요. 아니 너무 늦게 쓴다니까. 앉았잖아요. 갈겨요. 타점을 너무 늦게 써버렸죠. 그러니까 보니까 낮게 내려오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이때 추돌을 때려야지 이래 튕기는데 이게 늦게 쓰다보니까 여기 넣으니까 이렇게 추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가타가 안 입력된 거야. 그냥 갈기 그냥 바로 갈기야 됩니다. 그냥 예, 데뷔지 강의하고 있어.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추돌을 썼는데 추가타가 입력할 시간이 안 된다. 그건 타점을 너무 낮게 맞아서 안 튕겨나간 거요. 자, 잘 봐요.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치니시즌 이렇게 입력할 거요. 이래 끝나고. 이렇게 입력할 거요. 늦었잖아. 늦었으니까 안 나가지. 자, 이러고. 그냥 바로 갈겨요, 그냥. 자, 나 오늘 가회 좀 드디어 하나 한 건 했다. 갈겨, 그냥 일어나자마자. 갈겨. 아, 이제 타점 높잖아, 이제. 고민 해결? 저게 안 됐답니다, 벽에서 추돌. 아, 저게 다 똑같아요. 참고로 스페셜 연습 모드 하면 이 깨지는 맵도 리셋하면 그냥 그대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스페셜. 이렇게 스테이지 세 번 부수고 고를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알아낼 게 사무엘에서 떨어지면 앉은 상태가 되려면 끝날 때쯤 그때 입력하면 안 돼요. 바로 선 입력이 돼. 이게 나도 버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고 싶어 갖고 자 지금 내가 많이 추돌을 쓰고 싶다 가만히 있다가 자 떨어질 때쯤 이제 추돌 써야지 안 나갑니다. 추돌이 보셨죠? 추돌이 안 나갑니다. 앉은 상태가 안 됩니다. 앉은 상태가 되려면 바닥을 부수기 졌잖아. 그럼 미리 선입력 해놔야 돼. 이래야 추돌이 나갑니다. 다시 부수고 아 가만히 있다가 아 인자 추돌 써야지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앉은 상태가 안 나고 이상하게 나가는 게 저의 이유입니다. 저건 나도 버건지는 몰라요. 아무튼 세븐부터 바닥에서 앉은 뭐 기상업버 쓰려면 미리 선입력을 깨 해놔야 됩니다. 예, 이 데뷔전은 뭐 파이브죠. 이제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인자 추돌 써야지. 추돌 안 나간 분 몇 분 있었나 보네. 그렇죠. 저는 정확히 팩트는 누적으로 입력해야죠. 누적으로. 어, 이제 잘 나가죠. 이제. 그리고 데뷔진이 사온 맵에서 졸라 무섭습니다. 나락으로도 다 깰 수 있고. 안 나가서 짜증났는데 에마제 때문에 고민 해결. 이런 분들이 왜 재방송이 필요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은 주변에 아는 고수가 많이 없으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이트 가서 뭐 이거 일일이 물어보면 잘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좀 많고. 감사합니다 쌍님. 나비 쌍님. 야, 한 13분 정도 남았네요. 뭐 또 다른 거. 또 여러분도 뭐 가위 받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이제 기억을 해서 와서 뭘 물어볼까 봐 바로 되게 만들어줍니다. 아, 노을입니다님이 그 쪽지 보내주신 여성분입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게 바로 강의 받는 겁니다. 오늘 강의, 특히 오늘 강의 받는다 이렇게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노을미 당님이 아까 얘기했던 강의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 강의를 받고 싶대 했는데, 중요한 건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인데 여러분 남자친구가 있어요. 집착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벽 돌리기를 알고 싶습니까? 데뷔지. 예, 근데 안 알려줄 겁니다. 왜? 자, 데뷔, 알다시피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왜 MBC가 데뷔진 벽 돌리기를 잘 안 쓸까?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노링미단이 약간 많이 고민해봤는데, 여성분이 봤는데, 이게 한 시간 만원짜리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아, 여성분인데, 공짜로 해줄까? 그랬는데, 이제, 최종 결론은, 여성 무대 할인으로 5,000원을 하길로 많이 받는다면, 아, 여성 할인, 야, 어딜 가도, 씨. 클럽에 가도 여성 무대인데. 자, MBC가 병에서 데뷔진으로 벽 돌리기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자, 축 통발로 했습니다. 자, 데뷔진을 보세요. 저만큼 깎여요. 근데 내가 많이 벽 돌리기를 했어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벽에서 잡기 계열을 쓰면 데미지 보정이 일어납니다. 데미지 보정이 뭐죠? 많이 때릴수록 그렇죠. 많이 때릴수록 적게 깎이는데, 그걸 반대로 하면 그냥 잡아버리면 존나 세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킹의 우당탕탕이 그렇죠. 벽강 시키자마자 우당탕탕하면 존나 세듯이, 데뷔진 해븐즈도 잡기 계열이기 때문에 해븐즈를 그냥 바로 써버리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저 데미지를 뽑을 게 많이 없어요. 뭐 기껏해야 내가 요즘 만들고 있는데 기껏해야 이 정도. 어, 이거는 졸랐어요. 졸랐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 어, 저거 맞으면 거의 한 60% 넘게 달아. 근데 벽강 시키고 해븐즈만 쓰는 게 좋아요. 노링미담이 오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전날이나 미리미리 언제 오시겠다고. 그래도 서울에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있는데, 자, 이게 어느 상황이 들어가, 어느 상황에만 들어가죠? 아, 이게 내가 이런 이 상황, 즉 내가 상대보다 시계로 틀어져 있을 때만 나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쓰면 무조건 이게 돼요.
근데 이걸 반대상이야. 아까 내가 시계를 했죠. 내가 이렇게 반시계 틀어져 있으면 저게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졸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맞냐? 어, 카즈야 왜 안 맞냐? 어, 왜 안 맞냐, 카즈야? 어, 나 이거 나 처음 봤다. 카즈야 왜 안 맞지? 아니 뭐 패치됐나? 반시계, 시계에서는 맞는데 반시계에서는 안 맞네. 잘 봐요. 시계에서는 맞아요. 내가 상당 시계일 때는 들어가거든. 반시계, 아 패치된 겁니까?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적어도 남자친구는 이길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어, 나 처음 알았네. 어, 카즈야만 이랬나? 어, 어, 카즈야, 저거 안 들어가네. 나 처음 알았네. 아, 그리고 내가 알려준 게 뭐냐면, 잘 봐요. 그냥 해본 줄. 저만큼 달죠. 차이 없어요. 조금 더 가게요. 그게 바로 보정의 무서운 일이에요. 격강시키고 바로 잡기 기회를 쓰면 존나. 그래서 결론은 뭐 데뷔지는 벽 돌리기 할 필요 없다. 벽에서 벽강 되면 그냥 해변제가 제일 세다. 이게 그냥 답입니다. 남자친구 방송 보고 있다네요. 노을입니다님, 남자친구분, 제가 노을입니다님을 당신보다 이기게 만들어 드립니다. 혹시 종트라 몽타님 여자친구가 노을입니다님입니까? 아, 삶은 엄청 약하죠. 그러니까 벽에서는 100강 시키면 자, 이제 드디어 MBC 가회에서 이제 여성분이 받으시네. 뭐요? 아, 여성분 가회는 처음이지. 아, 알겠습니다. 노을입니다. 실례, 아주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 왜? 어, 왜 쳐다봅니까? 아, 이 남자친구 있다니까. 그냥, 아니, 아니, 그 나이가 궁금하다고요. 나이가 궁금하고. 아, 60대 할머니일 줄 누가 아나? 아, 21살. 아, 새내기네. 21살. 노을입니다님 말 그대로 키워갖고, 키키랑 한번 붙게 해볼까? 제가 초보자 진짜 잘 가르칩니다. 어, 뭐야, 안 쓰는데. 아, 발초. 자, 여러분, 발초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발초는 초풍초풍 발초 아니에요. 둘 중 그냥 초가 들어가도 발초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풍신 두 번 되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풍신 두 번 발초도 됩니다. 그냥 발초만 존나 빨리 하면 돼요. 그쵸, 발초만. 근데 이 콤보가 가장 세기 때문에. 어, 한우 고객님 안녕하세요. 발초가 됐어요. 내가 혹시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어이, 패치됐나? 이거 어이 세븐에서 이거 카운터 나면 이거 콤보 들어갔는데 아이 패치됐네. 에이, 그거 나면 그거 마신건처럼 쓰러졌어요. 이제 배 잡고 쓰러졌는데 이제 패치됐네.
노링님이라는데 내가 잡기에 모든 걸 알려줄게. 아, 특이하게 여성분이 킹을 하네. 아, 부득해, 부득해. 여성분, 21살 여성분이 킹을 한다. 버서커 상의를 꼭 입혀야지. 저분에게. 예, 네, 네비 쌍리. 아, 맞다. 아. 그럼 이거 괜찮죠. 뭐 시간 남아서 트레이닝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런 거 들깨 연습. 이런, 자, 들깨 연습은 나도 6탄 때 혼자서 했거든요. 6탄 때 저도 혼자 했습니다. 프레임 혼자 외고 그때 오락실 알바를 했죠. 혼자서 컴퓨터하고 연습했어요. 뭐 하냐, 들깨 연습. 가만히 그냥 보고 있다가 후딜이 긴 거 있으면 때리고. 어, 저런 거, 이제, 그런 거, 칼 같이 놓고 저렇게 연습 많이 했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많이 연습했어요. 어, 노을님, 그냥, 킹을 하는 거 어때요? 킹을 조지지 말고. 킹을 조진다니까 내 마음이 아픈데. 그냥, 이참에 그냥 남자친구와 같이 킹을 하는데. 그리고 뭐 피하고 때리고 행신 초풍 이런 거 연습하고 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어, 행신 초풍, 어, 그런 거. 그 여러분이 알아봐야지. 지금은 컴퓨터하고 붙을 일 없어요. 옛날에 피할 때는 저는 컴퓨터하고 거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뭐 그때 사람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그때는 내가 일부러 베리 하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도 잘 안 들어가고 그냥 헛친 거 퍼먹는 그런 거 연습 많이 했어요. 예, 풍류는 시계입니다. 카지아는 무조건 시계로 도면, 시계만 계속 돌아보세요. 행보로. 그러면 막 날아가고 모든 게 다 피해집니다. 행보. 행신이 아니고 그냥 쭉 땡겨, 그냥 쭉. 행보가 안 돼요, 혹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카지아는 올 때 이렇게 하면 다 피합니다. 초풍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피해버려요. 이게 파이퍼예요. 카지아의 파이퍼고 딱 멀리서 온다. 여기서 여기서 멀리서 온다. 그러면 끊는다. 오늘 가회 끝.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 어떤 거 얘기해야 돼요? 그냥 잘 받았다고. 만 원이 솔직히 아깝진 않았어요. 네, 좀 많이 도움되고 시간이 금방 가서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받아보신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MBC 가회. 그 이분 신의 시즌님 이제 철권 열심히 하겠죠. 이제 새벽까지.